이 글을 잘못 읽으면 성인은 가난함을 가르치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밤, 소, 사, 음수하고 반은 밥 먹을 반자예요. 여기서는 밥 반자가 아니라 소, 사, 소는 이게 거칠 소자니까 거친 밥을 먹고 음수 이게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잘 산다는 사람들은 물을 안 마시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 여기 물은 그냥 냉수야, 냉수. 찬물을 그냥 마시는 거. 이게 밥도 대충대충 먹고, 그죠? 찬물 마시고, 곡괭이 침지라도, 팔, 이 곡자는 굽필곡자고 괭은 팔뚝괭자니까 팔을 굽혀서 침지, 그것을 베고 눕는다 하더라도, 낙엽제 기중의니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으니. 불의 부차귀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채 부유하고 또 귀하게 되는 것은 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고 귀는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예여 부은이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뜬구름과 같을지니라. 훈장님이 벌이가 현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그죠? 그러면 자시는 거는 이렇게 소박하게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도 당신이 낙도, 도를 즐기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은 식지야라, 먹는다는 것이다. 소사는 추반이에요. 거친 밥이에요. 거친 밥의 반대는 이게 그 식전 방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근사하게 차려놓고 먹는 밥. 그거의 반대가 소사야. 성인지심이 혼연천리하야. 성인의 마음이 혼연천리. 하늘일치와 혼연일치가 된다. 즉, 성인지심이 혼연천리하여. 혼연천리라는 것은 100% 일치하는 거야. 수, 저, 곤극이나 비곡, 곤란함의 극치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 역, 무불제하야. 즐길 만한 것은 즐거움은 그곳에 있지 않음이 없으니 기, 시, 불의지 부귀를 그 의롭지 못한 부와 귀 보기를 여 부은지 부유하야 뜬구름의 있음이 없는 것과 같아서 막연 무수 동어 기중이라 막연히 그 중심에 동요하는 바가 없더라. 지금도 아마 어쩌면 그럴 거예요. 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게 불의 부차비인지 그죠? 의롭지 못하고서 부자가 튀고 귀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이건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조금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더라 그 말씀이죠. 정자왈 비락 소사 음수야라 수 소사 음수라도 불능케 기 낙이 아니에요. 비 그리고 수 이렇게 되는데요. 비 뭐뭐이라 뭐뭐한 것이 아니라 비록 뭐뭐하더라도 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거든요. 소사 음수를 즐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록 소사 음수라 하더라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니 불의지 부귀는 의롭지 못한 채 부와 귀는 시지를 그거 보기를 격려 부면이라 뜬 구름 같이 가볍게 여겼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왈 수지 소락제 하산이라
반드시 즐거워하셨던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하느니라. 즐겼던 일이 무엇인지. 이 글귀에서 진짜 뭐 800회를 하고 누워도 나에게 즐거움이 거기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내려온 거예요. 본궤에 보면 사람이 처한 상황은 곤란하지만 돈은 뭐 곤란치 않다, 또는 돈은 궁축함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처해진 상황과 현실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치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설령 우리 먹고 마시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마음의 넉넉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 그런 걸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판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나격체 기중의님 불의 부차귀는 어아의 여분이니라. 반은 식지야라 소사는 추반야라 성인지심이 혼연천리하야 수처군극이나 이 낙엽 무불제언하니 기시부르이지 부귀를 여분지 무유하야 막연부소 동어 기중야람. 정자왈피락소사음수야람 수소사음수라도 불릉개기나갸니 불의부기는 시지를 경여분년이란. 우왈수지소락제하산이람.